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가면라이더 가이무 액션 피규어 AC 시리즈 다섯 번째 가면라이더 잔개츠 멜로남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극중 굉장히 카리스마를 내뿜는 캐릭터 타카토라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잔개츠가 어떻게 액션 피규어로 발매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제품 패키지를 보면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안쪽 내용물이 다 보이는 패키지입니다. 가면라이더 잔개츠의 멜로남즈의 모습이 보이고 박스의 왼쪽 편 그리고 박스의 오른쪽 편까지 가면라이더 잔개츠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박스 뒤편을 넘어가면 가면라이더 잔개츠 멜로남즈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쪽 편에는 가면라이더 잔개츠가 다른 암호를 입은 망고 암즈를 입은 모습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가면라이더 암즈 체인지 시리즈의 특징인 갑옷 교환을 설명하고 있는데 잔개츠와 류겐이 갑옷을 바꿔 입어서 잔개츠 포도 암즈 그리고 류겐 멜로남즈 그리고 가이무 바나나 암즈, 바론 오렌지 암즈를 입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갑옷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옷을 교체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내용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들어있습니다. 바로 꺼내볼게요. 일단 구성품은 가면라이더 잔개츠 소체 하나 그리고 멜론 암즈 갑옷 하나 그리고 머리에 장착되는 부품 하나 그리고 기본 무기 무쌍 세이버 하나 그리고 멜론 암즈 전용 무기인 방패 멜론 디펜서까지 들어있습니다. 우선 소체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가면라이더 잔개츠의 소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장은 무쌍 세이버가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 장착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해주면 가면라이더 잔개츠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제품은 그 전에 발매됐던 가면라이더 가이무의 소체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머리의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색상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무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면라이더 소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개츠의 소체는 기존 가이무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그리고 팔도 움직이고 팔꿈치도 이렇게 꺾이고요.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리도 역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 무릎도 굽혀지고 발목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발목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멜론 갑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암즈 멜론의 형태를 하고 있는 갑옷인데 이 표면에 오돌도돌한 그 돌기가 마치 실제 그 멜론 껍질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갑옷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부품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껍질을 열어주고 안쪽에다가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다시 닫아주고 이제 갑옷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체를 준비해 주시고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게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합체 멜론 암즈 이렇게 어깨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먼저 딱 결합을 해서 앞으로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잔개츠 멜론 암즈 이제 갑옷을 전개해 줍니다. 양쪽을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고 그리고 뒷부분도 내려주고 앞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무기인 멜론 디펜더를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굽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패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라이더 잔개츠 멜론 암즈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멜론 암즈는 방패가 기본 무기이기 때문에
이 잔개치 무쌍 세이버를 무기로 사용하고 멜로남즈의 무기인 멜론 디펜서는 그저 방패일 뿐입니다. 검과 방패를 든 백색의 기사 가면라이더 잔개치였습니다. 이 손의 악력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패를 계속 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겠죠.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 핀이 마모가 돼서 힘이 없어질 거예요, 손가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많기 때문에 역동적인 자세를 취해도 이렇게 무리 없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색의 소체와 밝은 연두색의 멜로남즈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방패로도 맞고 이 가면라이더 가이무 기본 4인방 중에 가장 강하게 등장했던 캐릭터예요. 가면라이더 잔개츠 멜로남즈. 왜냐하면 그 극중 등장하는 악당 세력의 간부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정의의 가면라이더 역할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이렇게 잔개치 멜로남즈만 보여드리면 뭔가 아쉬우니까 다른 갑옷을 한번 장착해보겠습니다. 극중 잔개치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가면라이더 류겐의 포도함즈를 잔개치에 한번 장착해볼게요. 일단 분리하고 무쌍 세이버를 허리에 다시 장착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갑옷을 분리합니다. 갑옷을 분리할 때는 과일 형태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면 이 머리 부품이 안 떨어지거나 목까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옷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따로 분리하고 갑옷을 분리해주는 게 이 피규어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실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갑옷을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도함즈를 장착해 볼게요. 가면라이더 잔개츠 포도함즈 한 다음에 가슴 갑옷을 내리고 갑옷을 올리고 어깨 갑옷을 내려주면 가면라이더 잔개츠 포도암즈. 네, 무기는 포도용포를 장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손에 네, 극중 이런 모습 등장한 게 없어서 실제로 보니까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가면라이더 잔개츠 포도함즈는 이렇게 원래 검을 쓰는 무사 캐릭터인데 총을 들고 있는 사격계 갑옷을 입으니까 어색하게 보이긴 하네요. 어색해. 다시 멜로남즈로 돌아옵시다. 멜로남즈가 제일 멋있으니까 멜로남즈로 돌아야겠어요. 다시 멜로남즈로 돌아와서 장착. 멜론 천하공인. 짜잔. 잔개츠의 멜로남즈. 역시 잔개츠는 멜로남즈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흰색 백색의 기사 느낌의 방패와 검으로 무장한 가면라이더죠. 자, 이렇게 가면라이더 잔개츠 멜로남즈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멜로남즈뿐만 아니라 포도함즈도 장착해서
잔개츠 포도암지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제품은 암지 체인지, 말 그대로 갑옷을 변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암지 외에도 오렌지 암지, 바나나 암지, 뭐 도토리 암지 등등 다양한 갑옷들을 장착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면라이더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개 말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모아서 다양한 갑옷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가면라이더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의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